네, 반갑습니다. 감지짱TV의 감지짱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구포천에서 네, 세계봉사단에서 네, 미꾸라지 방류 행사와 자연보호 네, 행사를 합니다. 네, 지금부터 감지짱TV와 함께 네,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포천, 구포천의 생태는 인천, 부평, 계양, 부천, 서울, 강서, 김포 네, 오근역을 흐르는 하천으로 15.31km입니다. 네, 2016년 네, 12월 28일에 국가 하천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네. 자, 하천 환경은 육상과 수중 생태계가 동시에 형성되어 있어 생화학적 물질의 순환 기능이 활발하고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 물이 흐르는 유수 생태계인 하천은 지형 형성 과정이 보다 역동적이고 예. 유수량과 수위 계절적 변화가 심하여 하천식 생육집이 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봉사단에서 예, 하천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미꾸라지 방류를 행사를 시작합니다. 예, 미꾸라지 방류를 하여 예, 모기 유충도 잡아먹고 생태계를 살리는 예, 오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폐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종다리 정은채라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포천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불포천은 원래 이름은 판계라고 그래가지고 공공적으로 판하천입니다. 불포천이. 그리고 이제 그 만월산 칠성약수터라는 곳에서 발원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서 지금은 경인 아라뱃길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길이는 한 10km 정도 됩니다. 원래는 이 불포천의 역사는 강화도 쪽에 가면 혹시 손돌목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포대곶과 강화 사이에 손돌목이라고 하면 물결이 아주 센 그런 그 울돌목처럼 물결이 아주 센 그런 지점이 있는데 조선시대까지는 삼남지방에서 뭐 쇠고기나 이런 특산물들을 실어 오는데 해로 배다 싶고 많이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순돌목이라는 것이 자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이제 그 당시에 정치가 하던 분들이 그걸 좀 어떻게 극복을 해보자고 해서 생각한 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경인문화 이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포천은 역사에 보면은 우리가 그 무시 정권의 대명사로 알려진 고려시대 최충원이라는 사람의 아들 최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구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간석동 그 부평산거리 데 가시면 원통이 고기라고 하는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원통이 고기냐면 쭉 이렇게 파오는데 거기 그 지역 이름이 이렇잖아요. 간석동, 동암동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돌이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 돌을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극복을 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한 500년이 지난 조선조 중동 때 김알로라는 분이 똑같은 이유로 이걸 또 다시 구성합니다. 근데 역시 똑같이 돌 때문에 멈췄는데 보시면은 지금 저쪽에 효성동 쪽에 가면 안화지 고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동 쪽에 가면은 무네미 고개라는 곳이 또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문을 넘기지 못해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실패로 끝난 이 사항이 그 이제 한 300년 지나고 지난 그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결국 이제 방향은 다르지만 경인문화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불포천이 굉장히 넘나를 많이 하고 한강도 역류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해보자고 해서 이제 다시 파고 이렇게 요즘 말로 하자면 뭐 정리 작업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불포천이 만들어졌고 굉장히 더러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맹꽁이도 여기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새종도 뭐, 외가리, 백로, 뭐, 쇠백로, 가마오지, 이런 새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생태가 지금 많이 깨끗해진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이제, 부평 지속가능 발전협의라는 곳에서 아이들하고 불꽃촌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저는 해설을 맡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포천 상류에서 이 불포천 물이 흘러서 한 15km 정도를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아라뱃길이 같이 이어지는 곳이거든요. 네, 오늘 네, 미꾸라지 방 행사를 실시합니다. 네, 이렇게 색강 시리강이 흘러서 네, 아라뱃길과 연결되고 또 한강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물줄기입니다. 네, 자, 예, 오늘
불포천에서 미꾸라지 방류 네,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선물도 드리고 네, 책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미꾸라지 방생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어,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오늘은요 지역으로 포장을 세계 국제주 회장님이 오늘 풍경에 관심이 갖고 있고 오늘 풍토천 대표와 함께 자연보호 캠페인과 미꾸라지 방역을 하는 걸로 오늘 마쳤습니다.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아, 지금 현재 미꾸라지 산류가 원래는 만화전 10층 약속인데 현재로서는 우성 우리 여성 가족들이나 직접이 예지 사는으로서 역사 박물관까지 자연 보호를 했습니다. 했으신다. 긴 불꽃천을 다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자연을 이렇게 살리시며 고생하십니다. 아, 저는 미끼를 고생하는 것 같고요. 함께하는 우리 김천 시민과 국정부 시민과 자원민과 정부가 있는 때문에 제가 조금만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우리 국토촌이 국정 주민의 국토촌뿐 아니라 인천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하천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국토촌을 지금 현재 완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우리 네, 여기까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미꾸라지 방류에서 7만 명을 살리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수천 마리의 해충을 모기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충도 잡고 물도 많고 자연보호되고 천천히 나누고 반딧불 나누는 아름다운 불꽃충을 뵙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생태계 인류 학생 뵙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아, 그래? 여기 여기 맞죠? 아, 맞아. 사람 많으면 일부러 나눠갖고 이렇게 방생을 하라. 사람 많을 때 일일이 일일 나눠서 이렇게. 이거 하고 나서 공식팀에 예. 아니, 작년부터 2013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꽃천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공사를 많이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으니까 오늘 6월 1일 첫 토요일 날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원하는 팀은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스페인 한국인이 여러분들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할 겁니다. 20년도에 도착합니다. 미꾸라지 방문을 하고 우리가 저한 역사관만 해서 숲을 걸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무 숲을 해가지고 산책로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 자연보호 행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산 유보에 들어계신 분들은 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해서 2시간 자원봉사가 인정되기 시간 네. 빠짐없이 전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연은 당선에 물러준 소중한 의사를 생각하고요. 친환경 산타한산 살리기 경청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일도 보시는 박수 한번 주십니다.
세계 봉사단은 201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0년 다 되는데요. 봉사단은 선한 영향으로 가장입니다. 8분의 독자한테 공동공의 조문단 이분도 아주 300만 원씩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문 낙지를 불려서 300만 되니까 앞에 다시 이걸 찾는 봉사 설명이 다 운영되는 모시고 식사를 선물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캄보디아에도 2020년도 1월 9일에도 그것도 오늘날 가워진다는 캄보디아는 보온의 상품을 구입해가지고 학교를 전부 다 책상 절판 책상 바꿔주고 보다 남부남 내남부남 여기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물품도 옷까지 해가 450kg 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우 봉사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꽃 내려놓고 상인 내고 13호 이사장님 박상진입니다. 작년에 하는 걸 못해서 교육을 통해가지고 세계 대회입니다. 그거 통하지 않았는데 세계 봉사단은 불꽃 자연보호팀의 김용도 박사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번 앉으세요. 자, 이제 가고. 아, 좋습니다. 자, 하나. 야, 야, 이 미끄라지 오늘 방류야 미끄라지입니다. 자, 살아서 아주 벌떡벌떡 튑니다. 네. 자, 오늘 미끄라지 방류, 또 미끄라지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군데, 두 군데. 네. 아니, 아니, 기술 때문에 여기다. 물 좀 크게. 아니, 이거, 이거, 이걸로. 미꾸라지 알아요? 오늘 미꾸라지 방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꾸라지 방류. 자. 자, 미꾸라지 방류합니다. 자. 자, 오늘 미꾸라지 방류 행사. 네. 자. 미꾸라지 방류 행사. 네. 자, 오늘 최고입니다. 자.
자, 방류하세요. 자, 방류하세요. 자, 미꾸라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아, 미꾸라지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네, 아, 예, 오늘 불꽃전에 불꽃전 살리기 미꾸라지 많이 합니다. 모기 유충을 무척 많이 잡아먹습니다. 네, 수질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꾸라지 방류, 네, 불포천에서 미꾸라지 방류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네, 하천을 살리는, 네, 하천을 살리는 운동으로, 네, 세계봉사단에서 미꾸라지 방류 행사를 했습니다. 네. 자, 불포천 환경, 환경, 사랑, 네. 자, 쓰레기 줍기 행사 합니다. 네. 자, 불포천 하천 살리기. 하천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네, 우리 세계 봉사단에서, 네, 그리고 사진 찍으시오. 네. 그럼 그래 그거가 남 같이 하는 거예요. 회장님 거예요? 네. 회장님 거라고 부르시라고. 이거를 뽑으려면 지금은 못 들어가게 하는데 핸드폰 조심하세요. 이런 데 빠뜨리면 못 찾아. 돼지풀이라고 이게 유해식물, 다른 식물을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키가 너무 커서 요 돼지풀은, 네, 제가 합니다. 네. 긴바지 벗으니까 이게 이제 돼지풀이라 해가지고 유해식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네네,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환상농풀이에요. 환상농풀. 아, 이건 농풀이어서 얘는 무척 부정하게 자라고 외국인 때문에 국산 토종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네네네. 나왔으면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된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환상농풀과, 네, 돼지풀, 돼지풀 요거는 유해식물이라서 다 잡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경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농풀. 네, 농풀 식물. 네. 자, 여기 청동오리, 청동오리도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굴포천 청둥오리 부부가 이렇게 사이좋게 가고 있습니다. 네, 굴포천 청둥오리. 네, 자, 이렇게 굴포천, 굴포천은 우리가 지킨다. 네, 자, 자, 굴포천 환경사랑운동 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모든 분들 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쓰레기 오늘 미꾸라지 방류,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물도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받은 것 같은데. 자, 자, 하나씩 다 드리세요. 네. 자, 오늘 세계봉사단에서 불포천 미꾸라지 방류 행사를 자연보호하고 같이 했습니다. 오늘 자,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쓰레기 수거하고, 네, 자, 이렇게 쓰레기
네, 쓰레기 수거하고, 네, 오늘, 네, 자연보호 겸, 네, 오늘, 네, 굴포천 살리기 운동 세계봉사단에서 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감지장 TV의 감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대회장님, 이 새끼가 뛰었는데. 이게 저기가 잘 안 뛰었어.